저는 청소년 상담 평생 교학과 재학 중인 황채영입니다. 반장은 입학 홍보 공사단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동시에 총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학처와 홍보 단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학 설명회와 박람회 등 모든 일정을 적절하게 분배하며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재학 중인 홍보대사 공예성입니다. 부단장은 단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 저 또한 홍보단원들을 이끄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광주대학교 홍보대사는 사무팀, 홍보팀, 기획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대학교 홍보대사 팀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대학교 입학홍보공사단 활력소 사무팀입니다. 방어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박석영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강현지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정준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무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홍보공사단의 사무팀은 홍보단원들이 행사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홍보단원의 일정 표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홍보단원에게 공지하는 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팀이 주로 하는 일은 홍보단원들이 입학 설명회를 다녀온 후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저희 사무팀에게 제출하는데 저희는 다시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선생님께 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박여진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혜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는 광주대학교에 관한 입시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호심TV라는 광주대학교 유튜브 계정에 홍보대사분들의 밝고 활기찬 고교 입학설명회 브이로그를 매일 업로드하며 광주대학교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 영상 또는 홍보 이벤트를 SNS 계정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호심TV, 홍보대사가 하는 일, 광주대학교의 유익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경찰법 획장부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김나영입니다. 저는 아동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정세진입니다. 저는 투몽공학과에 재학 중인 오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 및 카드 뉴스 콘티 방영 등을 계획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크숍, 정기교육 등 모든 행사를 주도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단원들의 예쁜 얼굴과 자기소개를 카드로 만드는 일명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와 동선, 장소 등 모든 것을 기획하여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제12기 입학홍보공사단이었습니다.